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성숙한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하는 지역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지역방송 발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춘천 MBC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21일 지역방송 발전 방안 공청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공청회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지역방송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상태의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세부 지원 계획안이 오늘 방통위 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방통위는 지역방송 발전을 통해 지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을 최대 목표로 삼고 제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유통 촉진, 지역방송의 자체 역량 구축, 재정 안정 기반 조성이라는 4대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역성이 강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등에 23억 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 국내외에서 잘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계획안을 2018년 6월까지 3년간 추진한 뒤 매 3년마다 새로운 세부 계획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이 통과되며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초석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